푸스카스와 해트트릭으로 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았던 손흥민. 현재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데요. 토트넘은 연이어 강팀을 만나 4연패에 빠졌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죠. 그나마 손흥민은 지난 리버풀전에서 득점에 성공했는데 안필드에서 4연속 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최초 기록을 세웠고 드리블을 5회나 성공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등권에 위치한 벌리와의 승부인데 라인을 올리며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는 만큼 많은 골이 기대되죠. 다만 토트넘은 다시 부상자가 늘었는데요.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이 종아리 부상을 이번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최근 윙 자리에서 폼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톱자리로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손흥민 활약상을 살펴보면 전반 2분 벌리가 라인을 올리다 보니 뒷공간이 넓은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하프라인보다 아래 지역까지 내려와 직접 드리블하며 속도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수비들은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바빠 손흥민을 막지 못했고 이 점을 이용해 계속 드립을 하다가 벌리 수비진이 위치하지 못한 공간에 절묘하게 패스합니다. 벌리 수비진은 스트라이커에 자리 잡은 손흥민이 내려와 팀의 전개를 돕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죠. 손흥민의 시야도 돋보였는데 당장 앞으로 나오는 메디슨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사르를 향해 건네주었죠. 다만 메디슨은 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패스의 방향이나 세기를 고려하면 메디슨이 아닌 사르에게 향한 볼인데 중간에 볼을 가져간 뒤 슛을 시도했죠. 물론 메디슨에게도 공간이 있었기에 충분히 시도해볼 만했지만 뒤에 있는 사르에게 그대로 넘겨줬다면 더욱 완벽한 찬스가 될 수 있었기에 아쉬웠죠. 시즌 초만에도 시야, 패스, 슈팅 모두 정상급이었던 메디슨이 최근 부진한 상태인데 이 장면에서도 그의 떨어진 폼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1분 팀 플레이를 중요시했던 손흥민이 오늘은 과감하게 슛을 시도한 장면인데요. 사르가 건네준 패스를 받자마자 옆에 있는 메디슨이나 존슨에게 패스하기보다 바로 슛을 시도한 것인데요. 이 위치에서 슛은 최근에는 거의 없었기에 팬들을 설레게 했던 장면이죠. 아쉬운 점은 수비 두 명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며 편하게 슛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득점 기대값이 0.08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이 왼발로 차스나 살짝 빗맞았는지 소녀슛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번 더 과감하게 슛을 시도했는데요. 23분에는 주변 동료에게 좋은 기회가 나지 않았고 주변에 수비가 많았지만 손흥민에게 밀착 수비를 하지 않았고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손흥민은 빈 공간이 나오자마자 슛을 시도한 것인데요. 충분히 좋은 시도였지만 많이 빗나간 점은 아쉬웠습니다. 41분에는 상대팀 키퍼의 킥미스를 낚아채 빠르게 방향을 바꿔 드리블하다가 슛으로 이어갔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 방해로 골대를 벗어나고 맙니다. 전반전은 양팀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끝났고 후반전 역전을 노리는데요. 68분 쿨루셉스키의 욕심이 보여줬던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벌리 수비수의 무리한 사이드 패스를 쿨루셉스키가 잘 가로챘는데 그의 욕심이 아쉬웠는데요. 옆에 메디슨과 손흥민에게 이를 기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중심이 무너졌음에도 패스보다는 바로 슛을 때리는 무리한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동료에게 패스했다면 득점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아쉬웠죠. 이후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하며 드리블 돌파를 선보였고 어시스트 기회도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선수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71분 수비 3명이 몰려드는 상황이지만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수비가 앞에 있었기에 무리하게 슛을 쏘기보다 포로 쪽으로 절묘하게 패스했지만 아쉽게도 포로의 슛이 빗나가고 맙니다. 81분에도 측면을 파괴하며 골대 근방까지 돌파했고 뒤에서부터 완전히 비어있는 벤탕쿠르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벤탕쿠르는 지체 없이 슛을 때렸는데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되며 유효슛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토트넘에게 골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해결사는 반더벤이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뒤 절묘하게 드립을 하며 모든 선수들을 제쳤고 벌리 수비진은 설마 중앙 수비수가 저렇게 나갈까 방심하는 순간 정확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슛을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 실점하지 않으며 토트넘은 4연패 이후 첫 승을 성공합니다. 손흥민은 아쉬운 동료 지원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드리블 1회의 찬스 메이킹 5회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줍니다.